네,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등에 쏟아부은 돈이 전국적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재래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불편한 구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 그럴 때는 춥고, 아망캐도 바람 불고. 불편함 때문인지 이곳 칠성시장을 비롯한 대구 시내 130여 개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젊은 층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명색이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이렇게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칠성시장 안 7개 시장 가운데 원시장과 경명시장 상인 230여 명이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낡은 시장 건물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지하 5층, 지상 11층짜리 건물을 올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장점을 모두 살린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 중심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넓은 주차장과 편리함과 모든 업종을 갖춘 문화형 관광 전통시장을 만들려 그럽니다.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까지 갖춰 젊은 층이 찾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젊은 고객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이 개발 내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정비 사업이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살릴 대안이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